구독 한 번씩 부탁드려요. 특이점. 미국 시카고 대학 연구진이 입술과 혀의 움직임으로 자전거를 타는 동안 내비게이션을 조작하는 등 디지털 정보를 보내고 받는 립 아이오를 개발함. 해당 기술은 VR을 이용하거나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함. 창문. 대전의 원룸 밀집 지역을 돌며 남의 집 창문을 열고 집안을 들여다본 3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힌. 경찰은 A씨를 상습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음. 밈.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썸네일 상태가? 솔직히 토끼 머리띠는 노움이랑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Do you know? 최근 한국에 방문한 가디언즈 오브 더 갤럭시 3 배우들이 기자 간담회에서 한 멘트들. 한편 가오갤 3는 오는 5월 3일에 공개될 예정. 브랜드. 브랜드 진짜 1도 모른다 하는 사람들 들어와봐 라는 제목의 글. 이 지갑은 메종 마르지엘라 지갑이며 가격은 약 55만원. 해명. 부활의 김태원이 예능에 출연한 이유. 길막. 한 차량이 주차장을 나가려다가 차단기 앞에서 멈췄고 이 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이 못 나가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창문을 두드려도 운전자가 미동도 없자 결국 소방에 강제 개방을 요청했고 확인 결과 운전자는 술에 취해 잠든 거였음. 대상. 체육공원에서 거꾸리를 사용하다 사지가 마비된 A씨에게 구청이 5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옴. 재판부는 해당 운동기구의 주의사항이나 위험성을 경고하는 내용은 없었다고 판시했음. 1위. 최근 공개된 마블 영화 더 마블스의 예고편이 마블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예고편 중 싫어요 1위를 기록함. 한편 더 마블스는 오는 11월에 공개될 예정. 동안 배우 장나라의 최근 외모가 화제를 모음. 정보. 장나라는 81년생으로 올해 43살이다. 1년 공영주차장으로 들어온 한 SUV 차량. 그런데 주차를 하지 않고 나가는 듯 하다가 차단봉이 올라가자 그제서야 주차를 하는데 이 운전자는 입차 30분 이내에 차단봉이 올라가면 무료 차량으로 인식하는 시스템을 노리고 1년 넘게 무료로 주차하다 적발됐음. 이 운전자는 600번을 넘게 드나들며 약 118만 원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졌음. 맞춤법. 어느 쇼핑몰에 올라온 리뷰. 굉장히 빠르게 1루 만에 배송되어서 감사합니다. 10번째. 장고, 킬빌, 바스터즈 등을 연출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영화평론가를 마지막으로 은퇴한다고 함. 영화평론가는 그의 10번째 영화이며 그는 과거부터 10번째 작품을 끝으로 은퇴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음. 중소돌. 빌보드 핫100에 4주 연속 진입해 화제를 모음.
한편 중소기획사 소속 가수가 빌보드 핫100에 오른 건 K-POP 역사상 최초라고 함. 레전드 PSG에서 뛰고 있는 메시가 올 여름 바르셀로나로 다시 돌아온다는 보도가 나옴. 보도에 따르면 메시는 연봉 삭감을 감수하면서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함. 옵션 논란. BBQ가 황금 올리브 치킨 하딩 메뉴에 냉장 변경 옵션을 추가해 논란이 일자 BBQ 관계자는 기존 하딩 제품은 냉동육만 써왔지만 신선육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아서 해당 옵션을 출시하게 됐다. 냉동과 달리 신선육은 추가 작업이 더 들어가서 3,000원 추가 요금을 받고 있다. 고 해명함. 논란 중인 대처. 며칠 전 경기 포천의 한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10여 명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였는데 최근 해당 예비군 부대가 입수한 예비군들의 휴대폰에 촬영을 막는 보안 앱을 깔게 하고 식당에선 음식 사진을 찍는지 감시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 중. 한편 포천시 보건소는 훈련 참가자들의 검체를 확보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음. 보상금. 최근 강릉에서 산불이 발생해 펜션과 민박집 등 숙박시설이 큰 피해를 봤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불법 건축물로 확인돼 피해 보상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음. 한편 불법 건축물이 들어선 부지는 대부분 시유지였으며 강릉시는 불법 건축물 실소유주들에게 오는 9월까지 퇴거 명령을 내린 상태였다고 함. 출연 논란. 김세론이 오는 6월에 공개되는 넷플릭스 드라마 사냥개들에 통편집 없이 등장한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 중. 앞서 김세론은 지난 5일 2천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음. 논란 중인 유튜버 100만 먹방 유튜버 웅이가 지난해 12월 열쇠공을 불러 헤어진 여자친구 A씨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지난 2월에는 A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자 웅이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저 맞습니다. 피하는 거 아니고 숨어있는 거 아닙니다. 현재 문제된 기사 내용은 실제 사실과 많이 다르며 이는 수사 과정에서도 명백히 밝혀질 것입니다. 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함. 한편 웅이의 입장문은 현재 삭제된 상태임.